들어가세요? 응. 아무도 없다. 어두워. 꿈따다. 유민 씨. 네. 유민 씨. 마지막에. 왜 또 표정이 왜 그래?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진짜 처음 봤을 때보다 지금 이렇게 같이 지내보면 그때랑 느낌이 되게 다르다? 처음에 어색했지. 근데 아직도 서로 다 아는 것도 모르고 더 편해질 수 있는데 일주일이라는 게 정말 짧아. 왜 또 우울해졌어? 일주일 동안 내가 나쁜 점 뭐 있어? 잘못했지? 아까 아까? 응 아까? 아까 있잖아 나 나랑 있는데 여대라고 딴 여자 막 쳐다보고 난 내가 처음 와서 그런 거 같아. 그래도 여자친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너랑 손 잡고 있잖아. 어? 그래도 여자친구 손 잡고 눈은 딴 데 가 있는데 아 나도 공대나 가야겠다. 느낄 수 있어. 이렇게 딱 둘이 조용한 데 있으니까 아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은별이의 표정을 보고 정말 굉장히 저도 마음속으로 되게 슬펐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머리가 아팠어요. 너 내 반지는? 이 반지 맞아? 새끼는 맞아. 오, 맞네? 처음 봤어, 이거 맞는 남자. 진짜? 어. 와, 진짜. 다른 거네? 바꾸 꼈나 보다. 아침에 또 깼는데. 일부러 안 갖고 왔지? 그냥 간직하고 있을게. 일주일 동안 만났던 추억으로. 괜찮지? 날씨도 되게 우울해, 짜증나게. 갈게. 안아줄까? 어? 그래. 잘 가. 마지막이야. 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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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간의 연애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두 사람. 이제 마지막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계속 만남을 유지하길 원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 커플폰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를 전송한다. 과연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가기로 결정할까? 처음에는 종훈이가 연예인이고 그래서 별로 좋아하는 감정보다 팬으로서 좋아하는 느낌이 더 컸거든요. 근데 점점 하루하루 만나보니까 이제 되게 남자친구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종훈이를 하루하루 만날 때마다 되게 설레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순수하고 참하고 진짜 여자 같은 모습에 제가 진심으로 앞으로도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어요. 중간 선택 끝나고 저만 얘한테 좋은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아 얘도 나한테 좋은 감정이 있구나 생각해서 더 확신이 들었죠.
바쁜 스케줄 가운데 은별이를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컸고요. 어린이 대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을 때도 제가 늦었고 전화도 자주 못하고 영상통화도 못하고 문자도 늦고 그래서 제가 많이 미안했던 마음이 컸습니다. 사진 보면서 종훈이 얼굴 보니까 정말 또 볼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은별이가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은별이가 앞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런 생각에 저는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종훈이는 아이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번호를 보내면 얘가 더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얘는 연예인이고 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얘가 저보다 고민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저한테 번호를 주든 안 주든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냥 번호를 보냈어요. 동안 은별이랑 데이트를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다가갈 때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더 마음을 추스렸던 것 같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젊으니까 주변 사람 시선 안 맞고 나중에 더 멋진 사랑을 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남자친구랑 못 해봤던 걸 정훈이랑 다 해봤기 때문에 더 좋은 추억이 되었던 것 같아요.